많은 팬 여러분들이 또 와주셨어요. 한국 팬 여러분들. 한국말로 했는데 알아듣으시네. 네,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고맙습니다. 특히 한국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일본 팬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작년에도 이렇게 하셨잖아요, 그죠? 예, 예. 할 수 있어요. 짧은요. 자, 일단 한국 팬 여러분들 반갑고요. Yes. Okay. Welcome to Range Party. And so God and Buddha bless you. Okay. Thank you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이 정도 합시다.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오신 팬분들이 그 아시아 투어 관심 많습니다. 네. 예.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. 네. 그 일단 일본에서는 그 29일 30일이죠. 그 8월 29일 30일부터 이제 또 거대한 투어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이제 투어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예전에 레이니 데이나 월드 투어 때는 뭐랄까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뭔가 전략적인 연출이었다면 그 이번에는 그 이번 타이틀은 레전드 오브 레이니즘이에요.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레이니즘의 전설이 아니라 그 이제 타이틀은 그러하나 듣고 얘기했어요? 타이틀은 그러하나 그 이제 여러분들과 저랑 이 레이니즘이라는 이 타이틀을 하나하나 이렇게 1번부터 몇십 그러니까 38곡까지의 이 타이틀을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그런 투어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무대가 무대가 좀 뭐랄까 약간 이 심플하지만 되게 약간 놀이공원 온 듯한 그런 판타지가 있는 그런 무대거든요. 아니 내가 제가요 몇 번 얘기하는 것보다 일단 한번 와서 보세요. 네. 네. 그죠. 네. 와서 한번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약간 좀 즉흥적인 듯 하지만 오히려 그 준비되지 않은 열정이 가미될 수 있죠. 그렇죠. 예. 네, 그렇죠. 그거 그렇다. 그거죠. 그, 연락도 안 드렸지만 네. 이렇게 와주시는 예. 그렇다. 아 그리고 한 가지만 그 스태프 여러분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다음번에는 저도 다리가 좀 닿을 수 있는 의자 다리가 닿을 것 같은 의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알겠습니다. 네. 네. 예. 그 어떠세요? 그 예. 너무 많이 듣는 질문이겠지만 뭐 대본에 적혀 있으니까 예.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영어 진짜 어떠세요? 연애 이제 좀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? 아니 그게 뭐 예 대본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. 뭐 어떡할 거예요, 내가? 예. 아니 예. 그 근데 예. 제가 안 하는 것 같지만 네. 굉장히 많은 곳에서 연애를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. 무슨 연애? 저도 할 때도 됐잖아요 이제. 네. 네. 네, 할 때도 됐는데 모르는 곳에서. 네. 네. 제가 약간 이 연습은 한다지만 사실 뒤에 좀 빠져서. 네. 네. 그러고 있습니다. 진짜? 아, 이거 아니, 아니. 네. 저는 억울한 게요. 네. 왜 안 믿어요? 아시겠지만 제목이라도 한번 보실래요? 알겠습니다. 손 많이 흔드시는군요. 알겠습니다. 자, 그래서. 비만이 가지고 있는 여자를 유혹하는 비의 일곱 가지 비법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이것만 알면 여자한테 잘 먹힌다. 응? 여자한테 어필할 수 있다. 준비를 했으니까 네. 그런 거 생각 못 하는 거야?
뭐가 많네요. 훌륭한데요. 잘 만들었습니다. 네. 이게 누가 만들었나? 희한하네.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네. 수많은 남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저의 안티인 것 같은데 이걸 만드신 거예요. 그건 뭔가... 아니고 보시면서 느낌이 어떠셨죠? 솔직히 제가 네. 일단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네요. 옛날보다. 저게 뭐냐면 그 이게 지금 영상 나온 게요. 네. 그 제가 데뷔 때부터 모아 그러니까 그쵸, 제가 찍었던 이 광고를 이제 해갖고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. 근데 젖살이 좀 빠진 걸 느껴요. 젖살이. 아니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있잖아요. 네.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신경 안 썼는데 네. 점점 제 얼굴에 대해서 뭔가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 그 지금 그걸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어, 예, 뭐 네. 네. 아니, 예전에는 네. 그 저희 그 여기 이렇게 이제 뭐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이제 좀 피부과를 좀 다니고 이제 좀 이렇게 마사지도 좀 어릴 때 이렇게 갖고 와야 된다 뭐 이래서 다니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아, 무슨 시간 아깝게 거의 와서 지금 2시간 동안 뭘 마사지를 받고 지금 근데 요즘에는요 해줘야 돼요. 이제는 좀 네.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나. 아 이제는 조금 네. 근데 지금 봐도 뭐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? 아 이게 지금 네. 먼저 조금 이게 만져줬어요. 왜냐면 아 이게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 이제 네. 2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. 근데 저기 제가 그 화면을 쭉 보면서 일곱 가지를 보니까 예. 가장 그 마음에 와닿는 영어 문장이 God is unfair입니다. 네.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뭐 하나 이렇게 낙포대가 또 하나 걸리셨어. 얘가 이제 날 다 아네? 얘가 날 다 알아.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매력 물론 이제 비만의 매력도 있지만 신이 불공평하다 나머지 남자들이 느끼는 부분에 대한 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예, 그 저는 그랬습니다. 어렸을 때는 쌍꺼풀이 없어서 참 웬만한 컴플렉스를 느꼈어요. 아, 그럼요. 써주세요. 네, 그게 아니고요. 네. 뭐냐면 신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그, 네. 제가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난 왜 이럴까? 혹은 쟤는 저런데 왜 난 왜 이럴까? 그러니까 분명히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로 와, 저 사람은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춤을 저렇게 잘 추는데 왜 난 노력해도 안 될까라는 게 저는 늘 있었거든요. 저 사람은 타고난 건가?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타고난 건 없더라고요. 그만큼 노력하고 그리고 외모도 좀 가꾸면 옛날에 제 얼굴이 뭐 얼굴입니까? 지금이나 되니까 뭐 아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. 뭐 옛날에는 제가 이제 오디션을 보러 다니잖아요. 그러면은 좀 쌍꺼풀 수술을 하고 와라. 키가 너무 크다. 옛날에 키가 너무 큰 게 그 댄스 가수로서는 이제 키를 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그랬었어요. 그래서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네, 되게 그때 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오히려 다행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쌍꺼풀이 없었던 게 저한테는 좀 복이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키도 큰 것이 오히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저에게는 장점이 된 것 같고 예전에 왜냐면 키가 작은 사람이 춤을 잘 췄어요. 예전에는 막 이렇게 비보이라고 그러잖아요. 막 돌고 막 이런 거는 키가 큰 사람들은 이게 일단 키니까 네 힘도 많이 키워야 되고 근데 왜 난 작은 데도 못 돌아요? 대신 형한테는 이게 신이 여기다가 여기만 집중적으로 말해주셨구나. 이게 좀 터트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만 집중적으로 알았어요. 근데 저는 요즘에 재동 형 보면은 가끔씩 제가 얼마 전에 이게 배를 자꾸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. 왜? 네. 누님들이랑 같이 한번 나오셨잖아요. 어머님도 나오셨잖아요. 예.
와, 저 진짜 제가 처음 그 광고 보던 날, 네. 야,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닮으신 분들만 이게 전혀 왜 보통 뭐, 이렇게 왜 같이 이렇게 뭐 이런 거 연기하다 보면 이게 왜 뽑아 오잖아요. 근데 네. 야, 어떻게 저렇게 진짜 닮았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그 내에서도 어머님 막 네. 이래서 네. 그러니까 진짜 제가 한번 진짜 배꼽 잡고 네. 우리 가족은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. 다 똑같이 생겼는데 아 그럼 뭐 어쨌든 그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진짜 궁금한 건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비도 과연 부러운 남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아 비도 부러운 남자가 있을까 이건 뭐 대본에 없습니다만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. 어떠세요? 그 우리 지훈 씨도 비도 부러운 남자가 있습니까? 봤을 때? 예 있어요. 아 그래요? 예 있어요. 외모만 딱 놓고 봤을 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? 외모. 외모. 네? 저요? 이 사람들이. 네 누가 있을까요? 솔직히. 저는 근데 제 외모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요. 물론 거기 전제를 두고 아 왜냐면 네. 아,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. 뭐가 이유냐면요 이렇게 생겨서 그 배역에 제한이 없어요. 그러니까 좀 좀 나쁜 역할을 해도 좀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만났던 그 감독님들이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렇게 생기다만 얼굴들이 무슨 배역을 하던 간에 다 잘 어울린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 꿈이 또 배우였고 또 배우로서 열심히 갈고 닦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는 그냥 저는 제 스스로 근데 사실